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사람인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에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강도나 절도도, 또 어떤 오늘날 같이 환경의 오염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를 돕는 배필인 이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더니 비로소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대가 행복을 찾거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세요. 그대가 행복을 찾거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루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혼자 살아봐요. 여러분 외롭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가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또 이제 멀리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나는 호라비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가정이 그래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애견이 반겨준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가정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혼자 살기 불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좋은 배필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그런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가정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행복한 인생을 못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살겠다고 막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책 이름도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병원에 가서 큰 병이면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게. 그러면 여자가 50일 넘으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데려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해 줄 사람이 없으면, 아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결혼할 건데 왜 안 했지? 이제 후회해봐야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더 좋은 또 짝을 만난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은 축복된 만남,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제발 청년들은 결혼하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지 말고 다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뭐 치매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혼자 살면은 힘든 게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의 열매인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이 자녀가 많은 사람은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장차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요 희망이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여러분 달려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여러분 부모님들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가 있는 곳에 문제아가 있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가 그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며 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운명은 전적으로 부모인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한마디로 요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정말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했어도 여러분 자녀 한 명을 잘 키워서 그 자녀가 정말 훌륭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미래와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그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부모인 내가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주일학교에 참석을 시키고 사무엘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교회 갈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옮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친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방황을 잘못하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 특히 교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분쟁이나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또 그 정말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 데 가서 막 목사님 흉을 보고 교회 장로님 흉을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스도인 누구 욕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이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때때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자녀들 앞에 가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자녀들 앞에서 뭐 누구 장로님, 목사님 욕을 한다든가 어떤 누구를 헐뜯어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면을 말한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를 부모님들이 가능하면은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요, 신앙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여기 꿈의 교회가 있고 이 앞에 이제 열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저 교회가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녀와 신앙이 동질성, 신앙이 동질성이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잘 소통이 되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부모 자식이어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여러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가 세상에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원을 다 누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주고 여러분 그들을 뭐 하고 싶은 걸 다 해준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게 한다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자녀에 대한 직무 유기요, 자녀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못된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부모로서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자녀는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부모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번째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양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신앙 교육을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평지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행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2절에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를 네 날과 그들의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며,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꾸리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요, 가장 농사 중에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집안은 쭉 잘 이렇게 살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가문이 무너지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 번성하고 크게 그런 이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집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앙 교육을 잘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철저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 근데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이제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냈다가 다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데려가지고 유모를 찾는데, 이 버려졌던 아이가 다시 요게벳 그 모세 어머니의 품에 왔죠. 근데 요게벳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큰아들인 아론과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삼남매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니까 모든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전으로 전승으로 전해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에게 철저히 성경이 없는데도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다 하나님의 종들로 민족의 지도자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녀 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런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은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도 없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일컬은 록펠러도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려서 이 록펠러에게 다섯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반드시 주일은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다섯 가지를 어려서부터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11조. 그렇게 다섯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록펠러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이 미국의 경제의 거의 반절 이상을 록펠러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그 모든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교회를 거의 5천 개 가까이 세웠습니다. 대학도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또 대학에 그런 기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못 사는 나라에 자선기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습니다. 월급을 주고 11조만 계산하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그래서 이 미합중국 정부에서 록펠러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게 너무 크니까 이 기업을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비결이 뭐였냐.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그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런 단순히 돈만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4,900 몇십 개를 짓는, 그리고 인재들을 키우는 하버드라든가 이런 여러분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에 건물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주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한 11조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성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인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욕짓거리나 팍팍하고 그리고 너무 그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그런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런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어렸을 때 대부분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 전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거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에이브럼 링컨이죠. 에이브럼 이 링컨이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그런 신앙 교육 덕분이었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일찍 링컨이 9살인가 이런 어린 나이일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가난해가지고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손때 묻은 다 달아진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네가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요. 이 어머니도 너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어머니였어요. 링컨은 가난해서 정식으로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거기 기도실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안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국사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그 분열에 의해 있던 이 남북전쟁 노예전쟁으로 인해서 있던 미합중국을 통합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인류애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언제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바탕이 해야 할 걸 아이에게 가르쳐라 했잖아요. 언제 해야 될까?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새겨놓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잠자려고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 계속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예? 이런 곳에서 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품에 안고 있을 그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이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아니 나도 여기 모든 성경은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막 부지런히 보냅니다. 막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좀 불행하죠. 그래서 너무 성적 지상주의 이런 어떤 공부에 막 매몰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아이들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학교 공부 우리가 지적인 교육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신앙교육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가 가진 뛰어난 지성과 이걸 가지고 못된 짓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 기업이요 상급이 자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냐 한번 따라서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좀 찔리셔서 그런지 크게 안 하십니다. 네,
제가 98년도에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때 7월 24일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일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이제 절기 설교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무슨 기도를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너희 자녀의 미래는 너희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99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와 운명은 부모님의 무릎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의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거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우리가 최근에도 그걸 살펴보았었는데 회당장의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병들을 죽어가던 딸이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병든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너무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아 병원에서 이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평생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기도하면 야이로의 그 문안동녀 12살 그 먹은 외동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정신과나 이런 뭐 신경과나 이런 데 막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은 병원에 가 고칠 수가 없죠.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한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귀신 들린 데서 해방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나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딸이 나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 딸이 그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유명한 교부이고 교회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원래 좀 방탕하고 그리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자식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가를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의 장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그런
실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함께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고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을 고통 가운데 넘어지시며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때, 거기에 여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부모의 무릎에.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의 미래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오늘 그런 말씀, 부모의 신앙과 인격, 삶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부모가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아, 이렇게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 그리고 인격이 형편없고 불경건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배우죠. 아,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보니까 어디 가정에 애경사 있다고 놀러가, 뭐 어디 놀러가 이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는 꼭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나? 그러면 속으로 말해요, 엄마는, 아빠는, 자기는 놀러가면서, 자기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책임감이 없고 이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는 바르게 커나, 너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도 여러분은 소용없는 거예요. 다 보고 그걸 배우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을 읽으면 자녀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부모가 정직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녀들도 거짓말해도 되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원에 가면 원천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김요셉 목사인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극동방송 지금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예요. 근데 김요셉 목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에게 뭐 성경 읽거나 기도해라, 너 뭐 해라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김요셉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로서 가르침을 받은 것보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커서 제 어머니처럼 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 삶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아 누구 찾아왔는데 안에 있으면서 야 없다고 해라 그럼 뭐예요? 거짓말 시키잖아요. 누구 찾아왔는데 없다고 해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부모에 달려있다겠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이 자녀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뭐 이제 십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게 절하지 말아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의 몇 대까지? 3,4대까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이 그 후손이 3,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가 지키면은 그 후손의 몇 대까지 은혜를 입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후손이 3,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부모 때문에 내 자녀 그 후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게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2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 그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 26장 2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런 복을 주리라. 이런 복을 주리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 복을 준 것은 이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노라고.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 이런 일을 하던 때 그 자신들도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 자녀들 후손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해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들을 섬긴 사람들은요,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까지도 다 복을 받았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성경에서뿐만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내쫓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보면요,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다 저주가 임해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분쟁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되면 싸우지 말고 당장 떠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서 막 내가 의로운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지라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저주받아. 절대 안 돼.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는, 나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냐. 한마디로 하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지금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날 지금 가족전도 해피데이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있다면 다 자녀들을 이 꿈의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면 정말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수소문에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좀 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위안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신앙교육을 먼저 지금 3층에 여기 지금 유아실에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돼. 그리고 인성교육을. 이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신앙교육은 좀 시킬 수 있지만 인성교육은 교회에서 못 시켜. 부모가 시켜야 돼. 거짓말하면 혼자를 내놓고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걸 혼을 내고 바르게 하도록. 아, 그런데 바르지 않는 걸 해도 묵인하고 내비두고 하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고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걸 가르치. 세 번째로 부모의 무엇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요? 무릎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여기 정말 이제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보다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할 사람은 없어. 간절히 정말 기도해. 그리고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내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로서의 그런 사명을 자각하고 정말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